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SK바이오팜입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유럽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 시각에는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에 LG화학,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고 있죠. 이 종목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에 데브시스터즈, 전거래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1%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7위에 에이텍트에는 이재명 관련주죠.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6위에 카카오도 강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셀티론 헬스케어, 4위는 우리 기술 투자, 3위는 모나미, 2위는 부방, 1위 한화 시스템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시각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레키로나주 코로나 치료제죠.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조금 올라왔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패 시즌 바이오주 갈팡질팡하면 셀케로 지수방어 속옷까지 팔아서 풀매수로 일관하자 14만 원을 넘을 자격 충분히 되는데 대체 왜 안 넘죠?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왜 그런 건가요? 혹시라도 14만 원 자리 오면 바로 팔아라. 주식이 올라갈 자리에 못 오르면 하락된 데미지가 두 배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여기 이제 게시글 올라오는 거 보면 속옷을 파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툭하면 속옷까지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자, 아무튼 이분은 풀 매수로 일관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수급도 보면 어제부터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고를 외치신 근거는요? 네, 뭐 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 같아요.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빤스만 남기고 네. 다 팔아라. 그러니까 맞아요. 빤스만 남기고 다, 그러니까 주식을 다 사라. 뭐 이런 뭐 얘기가 예전에 주고받았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그렇게까지 뭐 몰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독일이 또 다시 또 접종을 좀 고령층 중심으로 해서 좀 접종 제한 얘기가 좀 나왔고, 캐나다도 그런 얘기 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 백신 접종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 미국, 뭐 우리나라,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만약에 더디다면은 결국엔 치료제에 다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치료제가 있어야지 백신이라든지 백신이 없더라도 이 질병에 대해서의 공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한적 사용이지만 이 제한적 사용이 조금 폭넓게 사용되다 보면 이제는 그런 것도 제한적이라는 문구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변이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의 제품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 항체 관련된 신약은 관련된 제품은 변이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변이에도 나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의 올해 매출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치료제는 코로나가 영원히 끝날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몇 년은 갈 거다. 그러면 이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이제 감염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올해도 계속 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치료제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으로 고를 외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다음 게시글도 그렇고 다다음 게시글도 그렇고 14만 원짜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14만 원짜리 오면 바로 팔아라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14만 원 넘을 자격이 충분한데 왜 못 오르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이게 14만 원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나요, 전문가님? 글쎄요, 뭐 그건 큰 의미는 없는데 아, 어찌되었든 그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그 지난 12월, 1월 그리고 2월 중순까지 흐름을 보신다라면 14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좀 이자들을 좀 지켜줄 듯 하다가 좀 무너진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14만 원대가 상당히 14만 원, 15만 원대가 상당히 높은 매물을 많이 쌓아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매물을 잡아먹는, 돌파시키는 양봉이 나온다라면 다시 추세가 기세 좋게 가는 것이고 거기서를 막고 흔들려 내린다라면 다시 저점 12만 원대를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추세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그저께, 오늘은 이제 유럽 승인의 어떤 부분들이 일단 선 반영되면서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자리가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좀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의견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최근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 지분을 매입한 바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에 급등을 했고 지금 이 시각에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뭐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12시 전후 프로그램 매수 전환의 시간 이때쯤 치고 올라간다 기대해라 인간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15% 위에서 놀자 뭐하니 5%도 안 되고 다시 내리기나 하고 개미들아 털리지 말고 주워 담아라 만 원 밑으로는 진짜 점포 정리 수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12시 전후로 프로그램 매수 전환의 시간이라서 이때쯤에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게 프로그램 매수 전환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 프로그램 매수하고 근데 우리 기술 투자는 연관성 많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매수는 이제 박스권 매매라 그래 가지고 지수가 좀 올라갈 부분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좀 지수가 좀 올라가고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좀 억압을 받는 것인데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그런 영향을 받을지는 좀 저는 미지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찌 되었든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글로벌 자산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시대는 비트코인 쪽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거래소를 미리 확보해 놓은 기업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이런 두나무에 투자가 되어 있고 두나무가 비트코인 거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 그 언젠가요? 3월 18일에도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 마감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물론 바로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을 타진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상한가를 찍고 횡보를 하다가 또다시 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모나미입니다. 자, 모나미 오늘 애국 테마주들 동반 강세입니다. 내년부터 일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릴 예정이면서 오늘장 애국 테마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모나미 이 시각 13%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나미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차트 승차감 너무 좋고요. 오프에 상한가로 안전하게 모셔다 줄 듯 어느 친일파가 5,800원대를 막아놓은 거야. 유통도 미미한 주식으로 장난 말고 얼른 말아 올려라. 비록 6,200원에 물렸지만 절대 안 판다. 일본한테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보면요. 어느 친일파가 5,800원대를 막아놨냐라고 이제 분노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참 또 일본이 말썽이긴 한데 이렇게 일본이 말썽을 부려야만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주식으로만 접근을 해서 어떨까요? 오늘은 출발을 상승을 했고 다음은요? 오늘 윗골이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짜증나는 일이죠. 맞아요. 뭐 교과서의 독도를 뭐 자국당이라고 이렇게 아예 뭐 표시를 해놓고 뭐 일본 올림픽 관련해서도 뭐 지도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독도를 자국당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의 불만 관계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됐을 때 애국 테마주들이 좀 상승을 좀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신성통상이라든지 모나미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유니클로라든지 일본의 문구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엄청난 그 뭐랄까요? 수익성이 높은 또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연속성을 얼마나 뛸지 업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매출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주었느냐. 과거의 흐름을 보신다면 우리가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했을 때가 19년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그때 당시에 주가가 정말로 급등세를 보여줬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뭐 약간 일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갔었습니다만 결국 실적이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퍼가 1,400배예요. 그렇다라면 조금은 비싼 건 사실이다. 네. 아무리 애국 운동으로 제품이 많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을 좀 해석하기는 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앞에 매물 때 한 6,000원대 이상에서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나미 확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부방입니다. 윤석열 관련 테마주입니다. 이 시각 20%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방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방에 대한 의견입니다. 눈을 100번 씻고 쳐다봐도 KTX 타고 가면서 쳐다봐도 이건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다. 믿어봐. 쫙 횡보하면서 다지기 하다가 슈팅 나올 듯 횡보할 때 잡아놔야죠. 재료가 몇 갠데 거래량 터졌을 때 상한가를 가져야지 이대로 고꾸라지는 건 뭐야. 재미없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정치인 테마주들이 강세입니다. 부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뭐 저는 뭐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치 테마주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뭐 정치 테마주가 기업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시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 뭐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언제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오르고 나서야 아, 이 정치 테마 때문에 올라갔다. 어떤 정치인이 어저께 혹은 뭐 오늘 어떤 발언을 해서 뭐 이게 올라가는 것인데 그분이 어떤 발언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결국엔 뒤따라가는 매매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수익보다는 손실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부방이라는 회사가 뭐 좋은지 나쁜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정치 테마에 묶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저는 뭐 올라가면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방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는 한화시스템입니다. 이 시각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스탑 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발 오늘 2, 3고지 돌파해서 VI 한번 더 하자. 큰 손님들아 어서들 들어오시지요. 다 팔고 떠나가려고 했는데 미련이 유증유가 UAM이면 눌러 앉을 거야. 22,800원에 8,000주 전량 매도했습니다. 4달 동안 잘 놀다 갑니다. 다들 성투라고 하셨습니다.
오, 마지막 개식을 여유가 굉장히 느껴지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단 급등을 했고 흐름이 좋아요, 이 종목은 요즘. 네, 오늘 되게 좀 고민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시스템이에요. 그래요. 1조 5천억인가요? 네. 뭐 한 그 정도의 규모, 1조 2천억인가의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유상증자가 상당히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그 위성통신이라든지 그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시스템즈가 연초에 약간 항공우주 쪽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서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항공우주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 그 항공우주 ETF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이 관련돼서도 뭐 형성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뭐 이제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유상증자 한 부분들 이런 거는 바로 지금 2차 전지 시장이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좋지만 하나시스템의 유상증자는 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다른 결의 유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하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LG 이노텍을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약간 이제 중프리미엄과 프리미엄이 나눠지긴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중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는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LG 이노텍은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줄 수가 있다. 아이폰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올해 상당히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LG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조금 철수하면서 전자부품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또 이 부분이 LG는 되게 상당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술주들이 약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LG이노텍은 나쁘지 않았다.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한 20만 원은 전후로 해서 충분히 매수가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가 20만 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목표는 한 25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한 18만 5천 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한 1월 달 시작점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20만 원에서 18만 5천 원은 분할 매수 자리다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관심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